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성하산입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지식만 쏙쏙 뽑아서 소믈리에처럼 이렇게 여러분께 서빙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선 시대는 신문사 제사였죠. 그래서 양반이 있고 뭐 그다음에 평민이 있고 천민이 있고 그랬는데 이런 평민과 천민들은 그 관료가 되기 참 힘들었죠.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능력이 출중하거나 아니면 기회가 출중해서 왕의 눈에 띄어가지고요. 상당한 위치까지 올라간 천민들이 몇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나중에는 기록이 흐지부지 돼요. 그렇게 보면 참 정말 그 시대에 잘못 태어나가지고 그죠. 그래서 아주 불행한 삶을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삶을 이제 뭐 살다 가신 분들이 많으신데. 뭐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장영실에 대한 영화가 개봉되나 봐요. 그래서 뭐이 시점에서 한번 조선시대에 재능이 있었던 천민들의 삶이 어땠는지 이런 거 조금 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천재 과학자 여러분, 장영실은 유명하죠. 장영실 아마 못 들어본 분 없을 겁니다. 우리 저 국민학교 때에는 장영실 그러면 뭐 치국이를 뭐 발명했다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조선시대의 뭐 대표적인 과학자로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알려주신 분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영실 이런 분 세종 때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많이 알려져 있죠. 세종은 또 선군이고 그래서 이렇게 천민도 발탁하는 위대한 선군이었다.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라도 많이 인용이 되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장영실의 활약을 계기로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는데 밤이 길어졌답니다.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장영실이 이제 물시계를 개량을 했거든요. 보시면 저기 세종실록에 따르면 장영실 이전의 물시계는 낮과 저녁에는 천천히 움직이고 밤중에는 빨리 움직여서 밤이 짧아졌다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은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더 일찍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밤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었고 새벽 4시 12분에 종각에서 울려야 할 파로 종소리, 통행금지가 해제되는 시간이 실제 시각보다 일찍 울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새벽 한 3시 몇 분에 이제 종소리가 울리면 이제 일어나서 이제 등청 이제 그 관청에 나가야 할 사람들은 이제 준비하기 시작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장영실은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자격론은 물이 떨어지는 힘을 이용해서 인형이 자동으로 종을 쳐서 시각을 알려주는 물시계였다. 그래서 이 자격론은 밤중에도 정확히 시간을 측정해서 정확한 시간에 울릴 수 있게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많이 잠을 잘수 있었다 이런 것 같은데. 그다음에 또 밤에 담을 넘는 양산군자들한테는 감사할 만한 일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양산군자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대들보 위에 군자라는 뜻인데 이거 도둑을 얘기하죠, 도둑. 그죠? 지난 26일에 그 장영실을 주제로 한 영화가 개봉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지금 공로비였던 장영실이 한양에 발탁돼서 과학자 생활을 하는 과정이 꽤 약간 그이 사람의 전기적인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세종이 탈 가마의 제작을 책임졌다고 하네요. 장영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임금이 탈 가마를 맡길 정도였으면 여러분 그게 그 지금으로 치자면 방탄 자동차 같은 거 만들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세종의 신임이 두터운지 알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사고를 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네, 어쨌든 저 보면 장영실은 세종이 탈 가마의 제작을 책임졌고 이제 제작을 감독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가마가 부수졌대요. 그래서 불경죄에서 저촉돼서 관직을 잃고 곤장까지 맞게 됐는데 나이 52세에 곤장 100대를 선고받았다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보십시오. 52세 나이로 곤장 100대를 선고받고 뒤로 더 이상 역사 기록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맞고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곤장의 100대가, 뭐, 몽둥이로 지금, 뭐, 선생님들이 100대, 옛날에 우리, 저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이 맞았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막, 살점이 뚝뚝, 뭐,
막 떨어져 나갈 정도로 맞았다 그러니까 장독이라고 그러죠. 장독에 그 방망이에 맞은 독 장독으로 그냥 돌아가시는 분도 많았다고 하니까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다만 천민이었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됐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영화는 위대한 과학자가 실수를 그런 실수를 했을 리 없으니 뭐 음해 공작이 있었을 것이다. 뭔가 은밀한 사연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뭐 음모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뭐 지금 시대 추측일 뿐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죠. 세종대왕에 대한 이 지금 이거 글을 쓰신 분은 지금 세종대왕에 대한 당시의 평 세종대왕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것들이 장영실에도 투영됐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세종이 오늘날과 같은 존경을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오, 신기합니다. 지금 같은 존경을 받은 것은 왕조 멸망 직전인 19세기 후반부터 주시경이 한글 운동을 벌이면서부터 했다. 와, 그럴까요? 그런가? 어쨌든, 종묘에 모셨을 때, 여러분, 그 묘호를 할 때, 종이랑 조를 할 때, 아주 뛰어난 업적을 남기거나 아니면은 뭐, 그 시조가 되거나 하는 사람들 조로 붙이고, 그것보다 좀 못한 사람 종으로 붙여서 세종이 세조보다 덜 평가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죠? 지금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네, 쓰신 분은. 예. 그래서 존경심은 지금과는 달랐다는 거죠. 예, 한자를 쓰던 시대라서, 뭐 한글을 발명하신 분으로서의 그런 엄청난 창의적인 천재라, 뭐 성군, 이런 이미지는 아니었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장영실에 대한 평가도 과거에는 오늘날과 같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52세 때 관직을 잃고 더 이상 사료에 등장하지 않은 것은 그 당시에는 대단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관직에서 물러난 뒤로 역사 기록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은 장영실 외에도 수두룩하다. 선비들도 그런데 천민을 누가 기록하겠냐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 생각하듯이 그렇게 장영실, 그래요. 장영실 개인의, 지금은 우리의 지금 현대사회는 개인주의 사회니까 그 사람의 능력을 아주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 파악해주는 그런 왕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개인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그런 이미지는 굉장히 어필하기 쉽잖아요. 우리 현대에.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천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는 뭐 진짜 그냥 오히려 그 조선왕조실록에 등재된 이름 세 글자가 등재된 게더 신기한 일이지 사라진 것이 신기한 일은 아니다라고 지금 이분은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천민이로서 굉장히 높은 재능을 인정받고 되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장영실이라는 분이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그분이 이렇게 퇴출당하고 기록에 등장하지 않는 것에 음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나간 일이다. 지금 이분 그렇게 쓰신 것 같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또 조선시대에 여러분들 장영실만큼 유명하지 않지만 또 천민 한 분이 계셨는데 한번 이것도 읽어보고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조선의 초기에 인물화로 명성을 떨친 최경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경기도 안산에서 소금꾼의 아들로서 태어나 천민의 아들로 태어난 관노비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림의 소질이 있어서 그러니까 기예가 뛰어난 거죠. 그래서 도화서에 그 화원이 됐다. 뭐그 궁궐에 그림 그리는 직책에 정식 화원이 된 거죠. 그래서 최경은 성종의 아버지 의경세자의 초상화를 그렸다. 그런데 성종은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기억에 없는 아버지를 늘 그리워했죠. 아버지, 아버님 보고 싶습니다.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최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버지의 그림을 아주 생동감 있게 그렸겠죠. 그걸 보는 순간, 아, 이게 우리 아버지, 이게 우리 아버지란 말인가, 그러면서 이제 가슴이 북받쳐서 펑펑 우셨겠죠. 그죠? 그래서 오세창이라는 분이 편찬한 한국 역대 서화가의 사전, 근역 서화징이라는 것에 따르면 성종은 초상화가 완성되자 깊은 감회에 빠지고, 마치 살아있는 아버지를 대하듯 울컥해서 감격한 나머지 천민 출신의 최경에게 당상관의 벼슬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그래서 그거를 찾아봤어요. 기록을 찾아봤는데, 최경이,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보면 성종이 최경에게 당상관의 벼슬을 내렸다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근데
뭐 얼마큼 감동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다만 그 다음부터 한몇 번에 걸쳐서 계속 그 아래에 있는 양반들이 저 무천민들한테 당상관 자리를 주냐, 빨리 취소해라, 취소해라, 왕한테 압박을 넣는 장면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였던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나왔다. 그래서. 예, 근데 또, 뭐, 최경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데, 이렇게 막, 인품이 그다지 높지는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결국은 퇴출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선시대에 천민들이 재능을 인정받은 경우가 있긴 하지만, 사실 극히 드물고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양반들의 공작이라든지 뭐 방해 이런 거뭐 질시는 아니겠죠. 질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금방금방 퇴출당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그러한 국가는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제 사회는 역시 개인의 능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기본적으로 집안의 가문 이런 게 중요했던 시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이러한 신분제가 타파되어야 될 이유로 첫 번째 또 이렇게 꼽는 게 이런 개인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사회다. 이렇기 때문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천민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았고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 있었고 하는 걸 조금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자료가 있으면 찾는 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가산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